요즘 우리는 수요 예배 시간에 역대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역대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본토에 돌아와서 황폐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지요. 역대서 앞부분 1장서부터 8장까지의 긴 족보에 해당되는 그런 모든 지파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모든 지파들이 그 앞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재건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역대서 9장은요, 누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장서부터 8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면서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이 족보에 다 오르고 이스라엘 열왕기의 기록이 되었는데,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었고, 뭐그 이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 1장서부터 8장까지 기록된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재건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 이스라엘 본토를 얘기하고 있죠.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은, 재건을 시작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첫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이제 몇 지파와,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세 번째, 성전 막일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2번에 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하여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자기 땅이니까, 그리고 성전 재건이니까 레위 지파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번에 해당하는 성전 막일꾼들, 성전 막일꾼들, 그들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성전 재건하는데, 이스라엘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으면서 성전 막일꾼이 여기에 리스트에 올랐다. 역대서 기자는 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소개하고 있다. 그들이 누구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귀환할 때에 궂은이를 시키려고 데리고 간 일꾼들일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귀환하면서 일꾼들도 같이 데리고 간 것일까? 역대서의 저자인 에스라가 이스라엘 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당당하게 기록한 이 성전 막일꾼,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표준 성경에서 세 번역에서 본문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전에 보는, 뭐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보고 있는 개역 성경, 그리고 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현대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저 지금 우리가 새번역에서 번역된 성전 막일꾼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본래 그 킹 제임스 버전, 좀 오래된 버전은 거기에는 그들이 누구인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개역 성경을 볼까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돼요. 느디님 사람들이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도 마찬가지로 빨간 길로 표시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더 느디님 사람들이다. 그렇게 아주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느디님 사람들, 그들은 누굴까? 네. 쭉 찾아보니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들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의견을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가나안 족속의 히위 족속, 여러분 히위 족속이라는 말 들어봤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주약을 맺게 되죠. 그것도 거짓으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거짓으로 화친주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많은 민족들을 이제 점령하고 또 죽이는데 그 생명을 보존받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누구냐?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들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리고서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나온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도 뭐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다루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낡은 포도주 씻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서 길을 떠나지요. 발에는 낡은 그런 신을 신고요, 몸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요,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해가지고요,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얼굴 모양새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가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그저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지요. 종들은 벌써 종이 됐어요.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믿지는 않는데요, 벌써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명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와 평화 지역을 맺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멀리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빵이었는데,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벌써 빵에 곰팡이가 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온 날서부터 이 곰팡이가 슬었으니까 상당히 오랜 길을 왔다니까 우리 먼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가죽 부대가 찢어질 정도면 굉장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다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들과 화친을 했어요.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었어요.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맹세한 것이니까 지켜야 될 의무가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었고 자기들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렇게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고 하여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맹세하였으니까 속기는 하였지만은 살려는 둔다. 그러나 살려둔다 하여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이다. 이게 새 번역에는 우리가 나와 있는 성전 마길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하지만 마길꾼이에요. 왜 마길꾼이냐? 나무 패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도끼도 그 당시에는 대단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주로 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서 그 나무를 패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인데 물을 기르려면은 물을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씻고 이제 제물을 씻고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두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을 넣을 채워 넣으려면 이게 굉장히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막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들을 이런 일들을 시킬 것이다. 다른 일은 못하고 그 일만 하도록 그들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그 마귀를 안 해도 되겠네. 저 사람이 시키면 되겠네. 그러니까 다 동의를 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영원히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집이 있어. 그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날의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때서부터 대를 이어가지고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느디님 히위 사람 기브온 족속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바빌론 성전, 바빌론 포로 전,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성전에서 마귀를 하는 성전 노예였습니다. 자기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했으니까 신분이 노예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전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는 억지로 하였지만은 그것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뭐 옛날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시부모에게 억지로 이렇게 효도를 했는데 정말 나중에는 사랑하게 되고 효도심을 갖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비슷한 뭐 얘기가 될 거예요. 하나님 맨 처음에는 억지로 하였지만 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남왕국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가고 제사장들도 잡혀가고 그럴 때에 바빌론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인지 제사장 레위 기브온 사람인지 뭐 구별 안 가요. 성전에서 일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성전 일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아니었어요. 나도 포로, 너도 포로.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주인, 종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포로민 신세였지만은 그래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벨론에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포로민이었지만은 나중에 거기서 상당히 많이 정착을 해서 높은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됐겠어요? 같이 갔던 이 느디님 사람들도 똑같이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안정된 삶을 뒤로 하고요, 역대서에 보면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복구하고 성전의 궂은 일들을 자진해서 자청해서 자원해서 다시 맡아서 하는데 헌신하겠다고 여기 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시 거기 간다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하면은 아마 바벨론은 미국과 같은 곳이고요. 이스라엘은 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뭐 지금은 뭐 번듯합니다만은 그때는 1948년 그때 이스라엘이 모여 다시 건국할 때에 그때 모습이 굉장히 약했죠.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각 지역에 사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가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부가 가서 거기에서 나라를 재건하듯이 지금 이렇게 안정된 바벨론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바로 이 민족이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재건의 감동적인 역사를 지금 이 역대상하에 기록을 하면서요, 왜 느디님 사람을 포함시켰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처음에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했던 성전의 막일들, 그러나 오랜 세월 대를 이어서 성전 일을 하다가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갖게 된 그들, 제사에 관련된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들을 하면서 제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그들, 특별히 집안 대대로 성전 뜰에 거하면서 집안 대대로, 이게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얘기 아닙니까? 그 후에 사사시대를 지나고 다윗왕 시대를 지나고 북왕국 남왕국이 멸망하고, 이거 엄청난 몇백 년 얘기예요. 대를 이어서 성전 뜰에 거하면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다른 일은 안 했어요. 그 일만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구나.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이 일을 시키셨지만 이것이 정말로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대로 전해왔던 그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바벨론은 오늘의 미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안정을 가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비록 포로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슨 포로다 종이다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당당하게 바벨론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느끼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일한 이 느디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늘 성전 뜰에 거하던 그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아마 이 노래를 그때 알았으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탄했을 것 같아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데 혹시 산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의 전을 떠난, 하나님 신앙을 떠난, 성전을 떠난 저들의 심령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역대서를 지금 수요일 날 할 때에,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시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입니다만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다윗의 시입니다만은, 분명히 이 시를 그 뒤에 많은 성전에서 일하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송하는 그런 시였을 것이다, 고백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특별히 성전 안이 아니라 뜰이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은, 느디님 사람들이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그리고 제사를 준비하는,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참 복됩니다. 이것은 그냥 들어 지식이 아니라 생활해 보니까, 살아보니까 주의 집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 시온의 대로를 향한 사람이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도 샘물이 솟아서 마시게 될 것이고,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운 중에도, 성전에 거하면, 성전 하나님의 은혜의 뜰에 거하면 이렇게 그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런 고백이죠. 주님의 집 뜰에 지내는 하루가, 여기 84편에 자꾸만 성전 안보다도 뜰이 강조되고 있어서요, 물론 다윗이 성전 뜰을 거니면서 경험한 그런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것이지만은, 느디님 사람들은 이 시를 보면서 꼭 자기를 두고 노래를 부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송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집들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더 이 말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집들에서 지내던 그때의 그 하루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바벨론에서 지내는 이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특별히 악인의 장막, 이 바벨론 악인의 우상이 믿는 화려한,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우상이 가득한 여기에 살기보다는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으면서 마귀를 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이 느디님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저는 이 시편 84편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오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비교적 안정됐지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복구하겠다는,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는 그 열심 가지고 다 버리고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의 성전 중심 신앙, 하나님 사랑,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지
참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역대서가 느디님 사람들을 이스라엘 재건의 주역으로 다루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은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은 성전 중심의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족보에 기록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려고 하시는 회복시키시려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에 그 계획에 동참한 사람들은 누구냐? 유다지파? 그래서 다윗이죠. 거기에 다윗왕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유다지파와 관련된 베냐민지파? 그리고 물론 거기에 제사장 레위사람? 전부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의 막일꾼, 성전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재건의 주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재건의 주역으로 삼으신 사람들은 누구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왜 의미가 있냐? 제가 오늘 느디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지난 수요예배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들의 신앙 회복도, 우리들의 신앙 회복도, 우리들의 삶의 회복도 언제 일어나느냐? 성정 중심의 신앙 회복이 있을 때 일어난다. 우리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귀하게 보시고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여기며 내 영혼의 고향으로 여기는 신앙, 성전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는 곳,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곳,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곳으로 여기며 그렇게 믿는 신앙, 어디에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했듯이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샘물이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 흘러넘쳐 흘러가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축복하듯이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샘물이 그들에게 흘러간다. 귀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이 부족하였다면 다시 채워지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회복의 주역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성전 중심의 귀한 신앙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재건과 부흥의 주역들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전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회복의 주역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성전 중심의 귀한 신앙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재건과 부흥의 주역들로 삼으실 것입니다. 역대서 앞부분 족보에 기록된 모든 지파가 하나님 나라 재건에 쓰임받지 않았던 것, 모든 지파가 다 쓰임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자. 성전을 사모하며 귀하게 여기며 성전 중심의 하나님 경외 신앙을 가졌던 레위, 제사장 지파,
항상 선전 뜰에 거하면서 성전의 귀중함을 몸소 체험하고 그 신앙을 대대로 물려주었던 드디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이 역대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다. 사순절 묵상집 제목을 부활을 준비하며 라고 정한 이유를 묵상집 서문에 제가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묵상집 제목을 부활을 준비하며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물론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죽은 것과 같았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함, 모든 것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음, 새로 시작함. 간절히 바라기는 또 기도하기는 이번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 모두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또 회복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회복과 부활의 주역들로, 회복과 부활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